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로구 익선동, 요즘에 서울 시내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하죠. 서울 종로 3가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하루하루 허름해지는 마을에 몇 년 전부터 조용한 변화가 움트기 시작했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거리, 서울의 중심에서 옛 서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1920년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세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형 서민 한옥단지를 둘러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이 있는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또한 옛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붕을 보시면 한옥 지붕 그대로 또 대문들도 한옥에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최신식의 모던한 디자인으로 해서 카페. 자, 이곳은 무엇일까요? 네, 저쪽 끝에 한번 보시면 허름한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와인바입니다. 희한하죠? 네, 입구는 굉장히 허름한데 오후 시간이 되면 와인바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점입니다. 자, 지금은 복고풍의 옷을 입고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리는 뭐 오토바이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고요. 이곳에서는 많은 상점들이 오후 시간이 되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또한 상점의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흑당 라떼, 흑당 버블티 상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100여 가구의 한옥이 밀접한 익선동 한옥마을은 한옥 골목길만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레스토랑들도 보이고요. 또 사진 촬영하고 있는 여러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더욱더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일본 식당들도 있고요. 이렇게 대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반 주점도 있습니다. 간판 없는 가게들도 상당히 많죠. 자, 이곳은 중심가에서 조금 넓은 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옷을 약간 플리마켓 형식이기도 하죠. 옷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 굉장히 맑죠? 네, 맑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붕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모습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익선동 한옥마을의 유래, 정세권 선생님께서 부동산 투자로 해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한옥마을의 모습, 곳곳에 어떠한 상점들이 있는지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소로는 도남문로 11길. 자, 이쪽에서는 이제 옷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이고요. 자,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자연의 정취를 느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의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 티 이런 용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옛 한옥마을의 집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카페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대부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여유롭죠. 네, 이쪽은 살롱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음식점입니다.
이 익선동의 골목골목에는 100여 개 정도 이상, 요즘에는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아주 맛집이라고 소문난 것도 몇몇 상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입구가 굉장히 한옥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일부 보수를 한 상태에서 지붕을, 안에는 상당히 현대화된 모습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가방과 또 간단한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약간의 유럽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런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의 집에, 이 건물의 외부에는 많은 꽃류와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화분을 심어서 눈길을 끌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이제 베이커리, 뭐 카페,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집들도 위치해 있고요.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앙증 맞죠? 저 뒤에 보시면은 현대식 건물도 보이죠. 종로 하면 뭐 서울시내 대표적인 중심가인데 이런 중심가에도 이렇게 그대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의 분위기도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자, 인정받게 뭐 빗자루에다가 선글라스를 갖다 꼽아서 앙증맞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양반이 사는 고급 한옥이 아닌 서민들을 위한 작고 아주 보편적인 한옥들로 100년 전에 지어진 마을입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은 대문은 아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안에도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도토리묵, 도토리전 등을 팔면서 막걸리를 한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하늘 어떻습니까? 하늘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네, 굉장히 파랗죠? 구름 한 점 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문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대로 지붕만 남겨놓은 채로 통유리로 만들어놓은 그런 곳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대문에 대문이 아주 굉장히 오래돼서 자물쇠를 철사로 그대로 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테이크아웃을 해갈 수 있는 샌드위치, 카스테라 그런 류의 판매를 하고 있는 상점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고 이렇게 공사를 하기도 하고요. 빵집입니다. 네, 위에 보시면 상젤리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오락실입니다. 이 오락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락실, 1980년대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오락게임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뽀글뽀글, 테트리스 이런 게임, 추억의 게임이죠. 예, 보시면 뭐 스노우 브라더스, 여기 테트리스 있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도 있고요. 같은 뽑기이지만 아주 옛날에 초창기 때 뽑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깃집도 있고요. 술을 한잔 하실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보시면 아주 앙증맞게 길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가마솥의 연기가 나오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고요. 자, 이쪽은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자, 관광객들 보이시죠? 관광객들의 모습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쪽은 이제 펍,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익선동에 있어서 중간에 교차로 지점입니다. 전통 다기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자, 이거는 뭐 형식적이긴 합니다. 뭐 한국을 가는 쪽, 중국을 가는 쪽, 캐나다를 가는 쪽 방향에. 자, 이 지붕 위를 위주로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안에는 널찍널찍하죠. 네,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영어로도 쓰여져 있네요. 특이하네요. 파란 하늘에 브라운 색깔의 기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색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장에는 지붕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경성 플리마켓. 아, 경성이란 단어를 넣은 것도 주인의 위트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플리마켓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타로 사주를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뭐 양말, 백, 플리마켓이니까 아주 저렴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디자인을 쉽게 주머니에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주 안내판을 컬러풀하게 손글씨 형식으로 써놓은 상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르죠. 예. 이곳은 이제 아이스크림인데 퍼플 컬러로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인기 있는 집이었고요. 꽃집도 있습니다. 연인들을 위해서 꽃을 선물하게끔 하는 그런 상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주 작은 선인장들. 안에는 넓죠. 예, 안에는 카페입니다. 종로구 익선동. 아주 핫한 이곳. 가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셔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여유로움을 가지실 수 있는 이곳. 한 번쯤 시간 내셔서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기줄, 어떻게 지하로 해서 땅속에 전기줄을 공사하기가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전봇대가 이렇게 이제 지붕이 낮은 형식의 기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벽의 한 곳 상점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안에를 보시면 굉장히 모던하죠. 예, 이 집도 카페입니다. 자, 이 집도 간단한 음료와 함께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약간의 유럽풍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하는 서울 시내에서 요즘에 핫하다는 종로 3가 지역의 익선동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